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멈추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하루속히 나와야 합니다. 검수완박법 일방독치와 인사청문회 발목 잡기는 대선 불복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술책일 따름입니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민주당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구태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협치의 길로 하루속히 들어오기 바랍니다.